일반 택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주목! 개인 택시 면허 양수 교육 경력자 과정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일반 택시 경력자를 위한 개인 택시 면허 양수 교육 신청 방법 TS 매뉴얼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거 3년 동안 일반 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이라면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5일 과정이 아닌 2일 과정으로 간소화하여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을 위해 교통안 전체험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지원 자격 확인으로 들어가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검증을 눌러 간단한 본인인증을 마치게 되면 자신의 택시 자격증 유효 확인과 접수 가능한 교육 과정이 확인됩니다. 아래 약관을 꼭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력자 과정 요건에 해당하지만 접수 불가로 나온다면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 준비가 끝나면 교육 예약.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순서대로 들어가 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예약을 클릭해주세요. 교육센터와 교육기관을 확인한 다음 접수를 희망하는 교육기술을 선택하고 예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예약 가능한 교육과 예약 대기가 가능한 교육 그리고 정원이 초과된 교육이 표시되니 참고하여 신청해주세요. 교육 예약은 교육 접수 시작 일시 이후부터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만약 자격증 유효 확인이 되셨다면 바로 아래의 개인정보 입력으로 넘어가시고 혹 유효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격증 유효성 확인으로 이동하여 검증을 마치셔야 정상적인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본인인증과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보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버튼을 누른 다음 교육 예약 버튼을 누르면 예약 완료! 예약이 완료되면 교육비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반드시 24시간 안에 결제를 진행해주세요. 교육 수수료는 온라인 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가능합니다. 교육 예약은 본인인증 계정당 한 건만 가능하고 접수 마감일시 이후 취소하거나 불참할 경우 교육비의 5%에 해당하는 미약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일반 택시 운전 경력이 최근 3년간 1년 이상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약이 취소될 수 있고 기수별 예약 정원이 초과하면 예약 대기를 통해 대기순으로 예약이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